니네들을 너무 괴롭히는 문화다. 전체적으로.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. 그러니. 내가 널 키우려고 어떻게 돈 벌었냐만 있지. 얘네들이 숨쉬고 있는 성문화가 어떤지를 모두의 책임이지. 어떻게 정권 가진 사람만 책임이고 다 책임입니까? 부모로서도 책임이지. 이런 환경을 정말 애들을 이렇게 펄떡거리게 한다면 선거 때마다 나서서 싸워서 너네 어떡할 거냐 했었어야지 우리가. 안 그래요? 모두의 책임이에요. 돈 버는 상업화 문화 IT 업계만 문제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던 부모가 없다면 더 방관자라고 좀 봐요. 아들아 너는 좋은 아이다. 내가 볼 때. 좋은 아이지만 오늘 행동 뭔가 잘못됐는데 미안하다. 어른의 하나로. 아빠도 돈 벌고 이렇게 하느라고 널 위해서 했지만 네가 안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과 이런 성문화는 너무 너를 괴롭히는 것 같다. 얼마나 야동이나 너 헐떡거리겠느냐.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네가 그냥 그거 보고서 뭔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앞뒤 없이 만졌을 것도 같은데 그럴 수 있다고 본다.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솔직히 말해보게 해다오. 그래서 미안하다 할 때 합리화도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있었던 일을 경과 과정을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자체는 이미 그죠? 이 정리하는 거에 반을 간 겁니다. 성을 말을 안 하면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 우울증이 되냐면 성은 세포가 기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해든 피해든 무의식과 연결돼 있어요. 치료는 뭔지 아세요? 무의식에 엉켜 있는 거를 의식으로 올려서 정리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얘기 뭐냐면 협박에 내가 잘못한 사건을 가지고 남자애가 내 입으로 경과를 얘기하는 과정에 사건이 의식화돼요. 치료가 돼요. 가해자 치료가 돼요. 그랬구나. 그럴 수 있지. 그렇지. 그렇다면 그럴 수 있지. 그 다음 먹어. 어쨌든 그럴 수는 있어.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. 전 과정을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꼭 필요하고 청소년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제가 해결한 모든 원칙의 1위는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미안하다고 진실될 때 다 풀렸어요. 방법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우리가.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뭐냐면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두 번 다시 하지 않아요.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해야 될 사과가 진정 어린 사과가 돼요. 사과는 시켜요, 요새 엄마들은.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? 데리고 가서. 근데 저 딸 가진 집은 뭐냐면 태도가 잘못 뻗어요. 잘못했다니까요. 이제 애들이. 거죠, 예. 했다는데 사과했는데 하고 이래요. 그 저쪽 집은 진정성이 없다는 거야. 그렇죠. 우리는 이제 평소에 하는 짓거리 보면 남자 애들이 답답하다가 그나마 뭐 이래가지고 잘못했으면 이것도 한 거야, 우리가 볼 때. 저긴 더 화가 난다, 이거야. 그렇죠. 저 새끼, 저 완전 겉멋으로 저러지 안 된다, 이런다,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이게 잘못, 그 왜냐면 이거는 잘못이 뭔지 정확히 알 때 본인이 알죠. 잘못은 세 가지입니다. 아들들한테 세 가지를 주지시켜야 돼요.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진짜 남자다운 행동이 아닙니다. 자, 아빠들이 그 두 번째 남자답게 키워라 할 때 제가 한 것 중에 남자란 뭐냐는요, 한마디로 힘의 세계인데요. 힘의 세계에서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게 진짜 남자예요. 히딩크를 못 잇는 이유는 약자인 우리가 도전해서 강자 축구를 물리쳤기 때문에 못 잊어요. 깡패들은 뭘까요?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. 강자한테 비열하. 남자 힘을 가장 못 쓰는 게 비열한 거는 약자를 짓밟고 여기에 강하고요. 여기에 약한 거죠.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그래요. 그래서 남자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 힘을 길러서 붙어서 넘어가야 돼요. 그게 남자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? 어떤 애를 갖다가 성폭행을 했다는 거는 남자가 가진 그때의 물리력을 가지고 약한 애를 한 거기 때문에 남자답지 않다라는 얘기를 아빠가 아들한테 해줄 때 남자다운 거 뭔가 씁니다. 우리 힘의 세계로서 남자다움을 얘기를 안 해요. 엄마가 하면 약해요. 아빠가 딱 잡고. 그건 아니야. 그건 네가 힘을 길러 붙어야 될 문제고. 약자를 괴롭히는 건 이건 비열한 거다. 힘을 넌 잘못 썼다. 첫째. 자기가 힘의 세계 거가 정리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의 상처는 네가 한순간에 야동 보고 호기심으로 만지고 치고는 여자의 상처는 일생 동안 간다. 순간의 호기심 대비 부등호를 비할 수 없는 여성의 상처는 결혼 생활과 모든 자궁의 병까지 올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. 이렇게 큰 건 네가 몰라서 그랬을 거다. 이건 굉장한 잘못이다.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는 사회적 범죄예요. 애들이요, 범죄라는 개념만 있어도 드러납니다. 남자는 사회적 존재라요. 그거 범죄야. 남자들 친구끼리 무용담이 아니라
그렇게 되면 제가 아니에요. 그 싫다는 거라든가 억지로 이렇게 한 거는 여 누구를 막론하고 친척이건 누구건 성폭행이라는 거예요. 범죄라는 거예요. 이 세 가지를 너는 잘못한 것이다. 분명히 알겠느냐? 어떻게 생각하느냐? 잘못을 충분히 인지할 때까지 얘기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. 자, 잘못을 가지고 네 번째 어떻게 하냐? 사과를 해야 돼요. 사과.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당했지만은 성폭행을 10살 때 당했지만 건강해요. 그거는 바로 즉시 엄마 해결을 잘한 것 중에 네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했었고 또 하나는 그 옆집에 고등학교 2학년 오빠를 정신 차린 다음에 저한테 사과를 시킨 겁니다. 사과를 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? 당한 나한테는 정당성이 회복돼요. 엄마가 너 잘못 아니야.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? 그렇죠. 그 사람이 잘못하면 와서 빌면 진짜 내 잘못 아닌 애가 되거든요. 그렇죠. 또 하나는 잘못한 사람은 그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다짐이 되죠. 그렇게 행동하고 체험해야지 안 하게끔 되는 거예요.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. 그래서 이때 사과하는데 이 잘못을 충분히 뉘우친 만큼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아들한테는 이 사과하는 예절도 가르쳐야 돼요. 그래서 저희 제일 많이 상담받는 거예요. 아까 그 태도 차이. 네. 그래서 무릎 꿇고 해라 너. 남자가 무릎 꿇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예. 무릎 꿇고 해야 돼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부모가 애만 시키면 안 돼요. 같이. 부모가 그 집 같이 찾아가서 같이 굉장히